Times. 네, 오늘은 갤러리로 지하향도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송지하양이 네. 네, 뭐 앞에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잘 보기 힘든 광경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썬탐은 보통 이제 금요일날 금요일 따로 찍으시는데 네. 제가 먼저 촬영하고 나가고 선생님이 남아서 쭉 촬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요즘 부쩍 그런 날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와서 기다리는 것도 너무 어색한데 네. 제가 요새 제보를 많이 들었던 게 송지하가 그렇게 내 탓을 하고 다닌다. 이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이거 이누 오빠가 만졌지. 이거 부수고도 내 탓했 때문에 네. 이누 오빠가 부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네. 그렇게 제 탓을 하고 다닌다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오늘은 저도 송지하 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 줄 때 이렇게 쓰잖아요. 칠판에다가 그게 이게 사인펜이 잘 안 나와. 네. 이누 오빠가 쓰는 거고. 그 드디어 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요. 네. 송지하를 앞에 두고 네, 오늘 썬탐을 기탐 후회하는 와. 아주 독특한 구성의 촬영 일정인데 네, 오늘 저는 빨리 하고 놀리면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송지하 때문이다. 자, 오늘 마지막 기어는요 SR50인데요 이게 스털링의 2022년 신제품입니다. 그렇다고 뭐 SR 모델이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스펙 리뉴얼이 됐었고 이 SR은 이제 스팅레이의 네, 앞글자를 따온 거죠.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SR50입니다. 스팅레이 스파클 모델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SR30을 했었어요. 이거는 2021년에 했었던 모델인데 이것도 2021 뉴 서브 시리즈의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SR30 때는 59만 9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SR50이 되면서 100만 원이 넘어가서 드디어 백털링의 시대를 백털링. 맞이했죠. 백화이어 이어 백털링 정말 뭔가 기타 가격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들이 점점점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때 SR30 때는 점수를 73점을 받았어요. 그래도 가성비 점수는 꽤 잘 나왔거든요. 17, 그렇죠. 18이면 왜냐면 50만 원대 아직 괜찮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약간은 또 1, 2점 떨어지겠네요. 걱정이 됩니다. 그때 선생님은 소리 지르는 듯한 짱짱함이라고 해서 기타 스크림이라고 주셨고요. 네. 저는 쭉쭉탱탱 사운드가 네 쭉쭉탱탱. 그렇습니다. 근데 스펙 차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내기 하드메이플인데 이 50에서는 로스티드 메이플로 네,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지판이 그때는 인디언 로럴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버터밀크 색상, 오늘 하는 색상이죠. 네. 버터밀크 밀크에는 로즈우드, 그리고 파이어미스트 실버에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올라가면서 그때보다도 역시 네, 한 단계 스펙업이 됐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이랑 스케일 길이 동일하고요. 프렛도 그때 네로우 프레시였는데 이번에 미디엄 프레시군요. 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바디가. 좀 두툼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업 동일하고요. 네. 컨트롤이 그때는 펄크럼 트레몰로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빈티지 트레몰로의 락킹 헤드머신으로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네, 헤드머신이 락킹이 되고 그때는 네. 여기 저것처럼 락킹 너트였죠. 네. 네. 자, 이렇게 한번 스펙을 살펴봤고요. 상세 스펙 들어가 보겠습니다. 103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0cm, 무게는 3.63kg, 두께는 38+1mm, 12프레트 뚫레 80mm에 색상은 버터밀크와 파이어미스트 실버 두 개로 나오는데 오늘은 버터밀크 색상 가지고 나왔습니다. 버터밀크 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우리 이누 씨 담배 끊을 때 네. 간식으로 버터밀크도 있었죠. 아, 네네네 맞아요. 버터밀크를 그 부자게 줘요. 아, 맞아요. 네. 그거 저 뭐 유엔 난민 그런 데서 애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제가 담배 끊고 세 달 만에 7kg가 쪘었는데 그때 네, 그거 빼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아, 네. 도로 펴. 아, 싫습니다. 어떻게 끊었는데? 네. 좀 힘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갑자기 버터밀크를 보고 네. 저의 금연을 떠올리신 선생님. 네. 바디는 포플러입니다. 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고요. 네 개에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락킹.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mm에 지판은 버터밀크의 네, 경우 로즈우드, 파이미스트 실버는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프레시고요. 오, 예. 픽업은 험버커 예.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트레몰로까지.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반전이 있네요. 되게 좀 연약할 줄 알았는데 엄청 두툼하네요. 어, 네네. 그렇죠. 뭐 험험에다가 딱히 무슨 뭐 이런 스플릿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우, 이거 되게 두툼하고 좋. 마찰이고요. 좋다 이거 굴른. 굿. 야 좋네요. 자 다시 듀얼리스트. 레드락스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굿굿굿. 자 이렇게 마샬 게인. 야. 제일 궁금하시죠 마샬 게인. 둘이 반응이 똑같네. 아 정말 험버커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야,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메이킹 해볼까요? 메이킹은 좀 두터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소리가 많이 두터운데? 네. 바이오에 쓰긴 좀 어렵겠네요. 두꺼운 가요에 써야 돼. 아 두꺼운 가요요? 네. 가요 뭐 없을까요? 네, 아주 두껍고 시원한 사운드. 시원하네요. 이거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명품이네요. 네. 반주 놓쳐 들어볼게요. 네.
아우 험버커 같은 피드백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확실히 용도는 좀 확실한 것 같네요. 분명한 기타입니다. 용도가 뭐 버터밀크 색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버터를 좀 많이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두터운 좀 어떤 밀도가 느껴지는 사운드였어요. 좋습니다. 자, 담배 끊을 때 치기 좋은 기타. 네. 네. 금연용 기타. 그 아, 우리 앞전에 했던 그 머스탱은 목에 좋은 거고. 목에 좋은 거. 이건 금연에 이거는 좋은. 네, 금연에 좋은 거.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스콰이어 시리즈랑 SR 시리즈는 엄청 건강해지겠네요. 뇌 좋아지지. 담배 끊지. 목 좋지. 네. 또 말도 안 되는데 네, 또 엮었습니다. 네. 이걸로 엮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턱으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스팅레이잖아요. 네. 스팅 레스폴. 어 이거 레스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스팅 레스폴. 네. 스팅 레스폴.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껍고 시원하다 이렇게 드릴게요. 두식이. 두껍고 시원한 기타. 두껍고 시원한 기타. 두식이. 아 좋네요. 두식이로 가겠습니다. 네. 두껍고 시원한 기타. 두식이. 아 좋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이밍이었어요. 스쿼드 가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점, 평균 점수 74점입니다. 오늘 앞에 나왔던 뭐 백화이어와 비슷하게 나온 네. 백털링입니다. 이게 뭐 가성비가 옛날에는 뭐 18 막 이렇게 나오던 애들이 15, 16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스쿼드가 뭐 화끈하게 나오진 네, 않아요. 네. 요 정도 70점대 중반 정도에서 지금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R50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네요. 스털링 시리즈 쫙 나오면 그렇습니다. 이게 가성비로 유명했었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스콰이어, 스털링, 에피폰 이런 네. 애들이 예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 정말 가성비 좋다고 생각했던 가격들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그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라인업이 가져가게 될지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좀 이 기존의 전통의 가성비 강호들이 조금 거기서 멀어졌다고 네. 봐야 돼요. 백털링, 백화이어는 이건 좀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타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는 지금 오늘이 제일 싸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제가 가더라도 지어씨와 함께 썬탐 재밌게 찍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